여러분 안녕 소아 오늘은 소아라고 하는 게 처음인 것 같아 인사 갑자기 오늘은 짠 거는 못 말라 정글진 피규어를 가져왔어요 근데 아직 그 춘식이 키링도 깠는데 제가 개봉을 했는데 여러분한테 안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요거는 제가 궁금해서 오늘 사온 김에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찍기 귀찮아서 막 미뤘다가 이건 찍어도 될 것 같아 종료는 짱구 철수 유리 빈둥이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아이들 맹구수지 흑곰 꿈인데 잘 안 보이게 돼 써 있어요 그리고 훈이 히든 피규어인데 히든 피규어 조금 궁금하고요 짱아인가? 없는? 아니면 복미선씨? 혹시 내 키를 보니까 또래인 것 같고 그 혹시 그건가? 짱아 어른 버전 초롱이? 그런 버전인가? 궁금하긴 하다 나중에 찾아볼까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짱구 철수까지 괜찮은 것 같고 유리는 잘 모르겠고요 흰둥이 너무 귀엽고 맹구도 은근 마음에 들어 옛날이었으면 좌절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은근 캐릭터가 꽤 재밌고 귀엽고 뭔가 인기가 많아졌다 그리고 옛날에는 좀 별로였는 것 같은데 멍청한 이미지가 컸어서 그런가 봐 옛날에는 초기라서 그리고 수지도 예쁘죠? 흑곰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훈이랑 두 개 빼고 다 제가 좋아하는 아이들이니까 유리까지 빼면 막 책으로 뺐을 때 유리까지 빼서 3개 정도 빼면 남은 확률은 넷 5개? 6개 정도 나오는 거니까 그래도 제가 좀 좋아하는 걸로 나오겠죠? 두고두고 기대가 됩니다 두고두고 언제 털어내고 한번 뜯어볼게요 말로만 할 필요 없이 그냥 뜯는 게 최고겠죠? 이거 뜯기 왜 이렇게 힘들어? 손으로 눌러서 깔까? 안 되네 가위를 가져와서 잘라내야 될 것 같은데 손톱으로 뜯기에는 꽤나 한계가 있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최근에 미니 냉장고를 시켜가지고 음식 상할까봐 걱정됐는데 여름이라 방에서 좀 시원하게 먹을 수 있도록 냉장고 항상 고비해서 전기세가 좀 나오긴 할 텐데 어차피 저 냉장고도 전기세가 나오잖아 좀 괜찮고 저렴한 거 하나 구매해가지고 과자 이런 거 안 먹은 거 좀 넣어놓으려고 그럼 제가 더 배고플 때마다 꺼내 먹겠죠? 그러면은 칼로리도 또 사고 오면 낭비도 줄일 거고 음식도 잘 안 뜯겨서 가위를 좀 잘라내야 될 것 같거든요 가위 좀 가져올게요 빵! 아 제가 좀 안 나왔으면 했던 캐릭터가 나왔어요 바로 유리 소꿉놀이를 제일 좋아하는 리얼 소꿉놀이를 유리가 귀엽게 생기긴 했는데 성격 파탄자가 어느 순간 돼버려가지고 안 나왔으면 했는데 나왔네요 괜찮아요 제 돈 주고 산 거 아니거든요 심부름 가격 해가지고 받은 거예요 보시면은 이렇게 설명서가 나와있는데 사실 이런 거 안 봐도 여러분 다 할 줄 아시죠? 정글진 피규어 다 모으면 이런 식으로 되나봐요 유리를 다섯 개 모으면 이렇게 재수없게 두둑두둑하겠죠? 그럼 안 좋은 말은 안 하는 걸로 그럼 일단은 궁금하니까 조립을 해볼게요 약간 해피밀 그거 같아 제 느낌 그쵸? 햄버거 사면 죽을 것 같이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했는데 손에 끼우는 꿈이 있더라고 막상 하니까 되게 귀엽다 유리 별로라 생각했는데 눈썹도 싸구려 피규어처럼 생긴 하찮은 느낌인데 귀여워 노란색 신발이 뜨고 아치발산 5,000원이죠 한계 단품일 경우 지지대를 사용하라는데 전 지지대 없이 이렇게 그냥 꾸며만 줄게요 유리야 너 은근 귀엽다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오늘 이거는 짧게 마쳤습니다